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41페이지의 전세권이죠. 자, 그림 보시면 개념부터 잡아보자고요. 전세권이란 것은 뭐냐 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취득할 수 있는 용익 물권입니다. 이게 개념이죠. 다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죠? 임차권인 거죠.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 성립돼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아직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설정 등기를 하면 인도,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전세권의 목적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객체가 되고,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세권의 중요한 특징은 요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은 경매할 수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자고요. 첫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다시 말하면 아파트 방한 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경매 신청을 위해서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자신의 의무,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 의무를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이로써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존속기간입니다. 전세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민법상 권리 중에서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전세권만이에요.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것들,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고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세 가지 권리는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의 최장 기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엉뚱하게 잘못 정리하게 되면 문제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 제 말대로 정리하십시오. 자, 전세권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이 보장이 돼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1년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시면 문제 풀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죠. 자, 요건입니다. 자,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 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첫째 주의할 점. 이러한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이 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조심할 것은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1년이 보장된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모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무조건 1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그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니까 1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하고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는 이유로 1년이 보장이 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학설 관한 대립이 있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셔야 체계적으로 와구가 맞고요. 그래야 문제 풀때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42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지금 글로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의 효력이 나오죠. 자, 간단하게 보자고요. 1번,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 수익해야 되느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된다. 2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나오는데 기억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병 앞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된다면 요 건물의 전세권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을과 갑은 병의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권,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요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법정 지상권이죠. 물론 여기서 법정 지상권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자, 건물과 토지가 같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주의하실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343페이지입니다.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 수순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모든 용익물권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고요. 뭐만 있습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점유권 있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전세권자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또 5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전세금에 대한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성권이. 조심할 것은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데 한번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을 했으면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는 거다.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2번 전세권의 처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를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지상권의 경우에는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서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니은번 전세권의 전전세 임대해 가지고 A번 전전세 가지고 넘겨 보시면 1, 2, 3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뭐죠? 전세권자고, 병호 우리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일단 임대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한번더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전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전전세 설정자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전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전세도 갑으로부터 동의나 승낙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할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도 전세금도 원래 전세권과 원래 전세금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의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병의 동의 없이는 갑과 을은 을의 전세권을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도 전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가을로부터 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자신이 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도 갑으로부터 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병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 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요. 원 전세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을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느냐?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해가지고 전세권의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박스로 경매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요 경매 내용은 전세권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든 임차권과 결합돼서 문제가 나오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결합돼서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저당권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오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그 경매 목적물에 있는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그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 법의 규정인 거거든요. 다만 우리 판례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요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면 배당받지 못하고요. 원칙적으로 경락인으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게 되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배당 순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만약 그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지고 경매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문제 풀때 복잡하게 기억하고 이상하게 뭐 이렇게 짜질구리한 걸 기억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큰 틀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1번
용법에 위반해 사용했다, 전세권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게 되고, 소멸청구당하면 전세권 소멸한다. 2번,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소멸통과할 수 있는데, 소멸통과가 됐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려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해 전세권 소멸하게 되고요. 3번, 목적물의 멸실이죠. 뭐, 전부 멸실, 일부 멸실이 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제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금은 전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전세권의 포기입니다. 물론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포기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등기, 말소 등기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 소멸 효과죠. 자, 앞에 있던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서류를 교부할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의 원상회복 금액이 나오고 4번 부속물 수급권이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유익비상한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피로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원상회복과 부속물 수급권 및 매수청구권은 다시 앞으로 가서 344페이지에 박스를 보자고요. 자, 이런 겁니다. 전세권자가 산 거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자,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분리할 수 없다면 이때는 유익비상한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부속시킨 물건이 그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고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런 물건을 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우리가 전세권자가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고 수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달라붙었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는데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없는데 그 부속시킨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경매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만 검토하고 수업을 이번 주 수업을 마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맨 앞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갑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세 번째 병합부, 아 죄송합니다.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실제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한다. 두 번째, 전세권도 소멸하는 거다. 왜냐하면 병이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는 거죠.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소멸이 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셋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셋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사례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갑 앞으로 1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자, 갑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갑 전세권자는 그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받게 되냐면 경락인에게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갑이 나 배당 받겠다라고 임의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갑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때 배당 순위는 그때 누구예요? 갑이 1순위가 되는 거죠. 물론 소멸되는 권리만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자, 오늘 순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담보 물권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다음 주에 담보 물권 끝내고 이제 바로 계약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민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면 알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